여러분 안녕하세요. 복타. 오늘은 전생에 여러분과 그 사람은 과연 어떤 사이였는지 요거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가끔 이런 거 요청해 주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이 한번에 안 되는 건 없으니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전생에 여러분과 그는 어떤 사이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지는 언제나 4개고요. 신중하게. 예, 오늘은 정말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선택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으세요. 가보겠습니다. 복타. 자,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전생에 그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사이였을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자, 전생에 여러분과 그 사람은 어떤 사이였을까요? 첫 번째 선택지구요. 자, 보면 아시겠지만, 예, 노인의 타로였습니다. 노인의 타로였고, 죽음의 타로였습니다. 죽음의 타로는 반전을 나타내고요. 자, 노인의 타로. 노인의 타로가 한 가운데 있는 걸로 봐서, 여러분은 전생에 부녀 사이였습니다. 부녀 사이였고요. 자, 보시면은 이렇게. 죽음의 타로가 있다는 건 반전을 나타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빠고 그 사람이 딸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이렇게 초반에 이렇게 연인, 인연의 타로가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잘 만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냉정함의 타로, 그 다음에 예, 방패의 타로, 예, 그 다음에 새로운 소식과 완성. 부녀 사이였기 때문에 예,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는 굉장히 빨리 관계가 확 불타올랐을 거예요. 예. 그리고 여러분은 네, 굉장히 예, 말 안 듣는, 잠깐만, 역전이 되니까 어쨌든 말 안 듣는 예, 애를 데리고 있었어요. 그 과거에 예. 여러분이 아빠고 말 안 듣는 애가 그 사람인 거죠. 예, 여기 보시면은 예, 칼로 상징되는 네, 예, 너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예, 굉장히 엄한 아버지였습니다. 이분은 광대로 상징되는 예, 뭐 천방지축이었고요. 그런 아이를 예,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시간이 흐르고 전생이 돌아 여러분의 예, 그 사람으로 나타난 거죠. 예. 예, 여기 보시면 이렇게 황제구 예, 사자의 입을 벌리는 찢어버리는 이걸 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생에는 아이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황제이면서 예. 자, 요건 타로에서 황제는 그냥 남자를 상징하거든요. 예, 저는 지금 뭐 요즘 같은 시대에 요건 좀 어떤 시대착오적인 해석이지만 어쨌든 있는 그대로 키워드만 말씀드리면 예, 황제는 힘이 있다 남자고요. 그 다음에 역시 예, 사자의 입을 벌리는 입을 찢어버리는 힘.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의 그 사람이 되어서 남자가 되어서 힘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 앞에 나타난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과연 기쁘실지 이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두 분은 부녀관계예요. 아, 부녀관계였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기회, 행운, 그 다음에 심판의 타로와 태양, 여기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전생에 그만큼 예, 좋은 인연, 어쨌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잘 만나신 거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죠. 당연히 싸움이 많을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은 엄한 아버지였고요. 예, 지금 그분은 예, 천방지축 날뛰는 그냥 아들이었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떤 그런 전생의 인연 때문에 어쨌든 쉽게 불타올라서 잘 만났지만 예, 거꾸로 매달린 사내 예, 싸움이 잦고요. 예, 그 다음에 아웅다웅 티격태격이 장난이 아닙니다. 자, 그럼에도 이렇게 조화절제 규정, 그 다음에 마법사의 타로, 어쨌든 간에 두 분의 관계는 잘 이어져 가고 계실 겁니다. 전생의 인연이 끈끈하네요. 부녀지간이라는. 여기 보시면은 변화의 타로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전차와 예, 감정을 상징하는 감정의 여왕 이렇게 있어요. 네, 그만큼 역전된 거예요. 역전이 돼가지고 지금 여러분은 만나게 됐다. 변화 예. 그러니까 과거에 힘이 있는 사람이 아버지 여러분이었고 예전에
예, 딸이었다면 역전된 거죠. 예, 지금은 그분이 힘이 있는 남자인 거고 여러분은 감정을 상징되는 여자가 된 거고요. 아, 여러분의 외모가 혹시 약간 남자 스타일이신가요? 어깨가 크다거나 예, 골격이 크고 키가 크시다거나 아니면 좀 약간 수염이 턱수염이 많이 나신다거나 예, 여자분들 중에도 턱수염 많이 나시는 분들 꽤나 있습니다. 예. 턱수염이 좀 많이 나신다거나 그럼 100%입니다. 100%, 120%. 예. 여러분 거울 한번 가서 확인해 보세요. 턱수염. 예. 자, 그런 사이였습니다. 여러분은 거의 부녀 관계였다. 전생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조화 절제 균형. 예, 그분이 여러분의 남자친구 나타났고 뭐 이렇게 예. 아마 굉장히 예, 잘생겨 보이고 예. 여러분 눈에 아마 쏙쏙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연인의 타로도 일찌감치 나와줬습니다. 예. 정말 잘 어쨌든 간에 알아봤네요. 서로가 서로를. 자, 저는 키워드 타로 3장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무슨 질문을 해야 될까요? 아, 좋습니다. 전생의 부녀지간이었던 여러분, 지금 잘 만나고 있을까요? 어떻게 만남을 잘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이렇게 3장의 타로 준비하겠습니다. 자, 가볼까요? 무너지는 탑, 절대 쉬울 수가 없습니다. 아주 그냥 싸울 때는 아주 화끈하게 싸우시겠네요. 예. 악마, 참 이거 어떡하죠? 어떡하죠? 그 말이 맞나봐요. 전생에 부녀지간이었으면 현생에 만나갖고 많이 싸운다는 말. 예, 서로를 알아보긴 쉽게 알아보고 그래서 이렇게 연인 사이가 됐는데 예. 예. 황제 그분이 예, 전생에 못 푸신 거를 여러분에게 다 쏟아붓고 계시네요. 예, 황제가 되고 싶으세요. 그분은 여러분 앞에서만큼은 잘난 척 하고 싶으시고요. 최고의 남자 대우받고 싶으시네요. 그게 아마 지금 여러분은 뚜껑 열리게 할 거예요. 예, 굉장히 예, 분노에 차게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전생에 여러분들은 예, 부녀지간이었고요. 현생에 예, 역전이 돼서 만났습니다. 아버지였던 여러분은 그의 여자친구 뭐 그렇게 됐고요. 딸이었던 그분은 여러분의 남자친구 어쨌든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꾸로 여러분을 지배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마음대로 막 이렇게 행동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예, 과거에 아버지였던 그게 있죠. 그래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엄청 싸우실 거고요. 자, 이 싸움에 무너지는 탑과 악마의 끝은 과연 무엇일까요? 저도 궁금한데요. 자, 일단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을 좀 많이 지배하고 싶어 하신다. 예, 시키는 것 시키고 싶어 하시고 우쭐하고 싶어 하신다.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부녀지간이었습니다. 이거 만족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계실지 모르겠네요. 예. 자, 어쨌거나 예, 첫 번째 선택지였고요. 예, 부녀지간이셨던 여러분 예, 축하드립니다. 복타 복타. 자, 두 번째 선택지 가보겠습니다. 전생에 여러분과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이였었나요? 자, 두 번째 선택지고요. 전생에 여러분과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이였을까요? 자, 이런 거야말로 아주 명확합니다. 군신의 관계라고 보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 사람은 예, 전생에 그 사람은 여러분의 무능한 왕이었고요. 여러분은 아주 똘똘한 신하였습니다. 자, 여기 전체의 타로 보이시나요? 여러분은 아마 장수였을 것 같고요. 기계가 예, 엄청난 장수였고요. 자, 죽음의 타로 보이시나요? 그리고 무너지는 탑과 이렇게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양 끝에 삼각형으로 딱 나와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그분이 여러분을 죽인 거예요. 이렇게 노인의 타로 예, 여러분은 아주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충직한 나이 많은 그런 장군이었어요. 장군이었는데 제가 뭐 이거 뭐 너무 이야기 지어내는 거 아니고요, 타로가 있는 대로 저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예, 여러분을 죽였어요. 그분이 예, 이렇게 사형을 예, 목을 쳤네요. 예, 쳤습니다. 자, 태양이에요. 여러분은 너무 예, 권력이 높았어요. 예, 그거 아시죠? 예, 따르는 사람이 많고 예, 이
왕이 이 무능한 왕이 여러분을 두려워했네요. 자, 여러분은 도망치지 않았어요. 자, 노인으로 상징되는 교황 그리고 행운. 여러분은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왕 굉장히 충직한 신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스타 그 다음에 냉정 그리고 감정 이 얘기가 뭐냐면요. 이 무능한 왕이 휩쓸린 거예요. 감정 그리고 스타 여러분을 없애는 게 기계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여러분을 제거한 겁니다. 힘, 조화, 절제, 균형 그리고 이렇게 어디론가를 떠나는 광대의 타로 알면서도 당해준 게 여러분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한 줄은 이제 그런 상황이 현재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인데요. 자, 무너지는 탑 그리고 연인입니다. 일단은 여러분이 그분을 알아봤어요. 딱 걸렸어. 너 일로 와 갖고 알아봤어요. 그래서 변덕 그리고 이제 죽음입니다. 이제 거꾸로 무능한 왕을 현세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뭐 하나 그냥 넘어가지 않고요. 이분은 여러분들은 이분을 키웠습니다. 여기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 있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뭔가 새로운 소식이 있고요. 거꾸로 매달린 사내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분을 키웠어요. 하나부터 열까지 업어 키웠습니다. 이제 옷도 사주고요. 다 먹이고요. 변덕의 타로 있죠. 여러분은 이 사람이 눈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분을 개조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은 그로 인해서 발전을 하고 자 환승 이별을 했습니다. 여러분을 갈아탔습니다. 자, 이런 전생의 그런 과오가 지금까지 이어진 거예요. 여러분을 죽였죠. 그리고 지금도 한 번 더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겁니다. 자, 제가 너무 이야기 지어낸 거라고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타로를 저는 있는 그대로 읽어냈을 뿐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태양인 거예요, 태양. 여러분은 이렇게 전차로 상징되는 굉장히 나이가 많은 충직한 장군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무능한 왕인 그 여러분의 그 남자친구가 전생에서 여러분을 죽였다. 야, 현생에도 뒤통수를 또 때렸네요, 이분. 이렇게 여러분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발전을 많이 했으면서도 환승 이별 갈아탔어요. 이런 나쁜 X가 있을까요? 이 여러분도 참 그분을 제대로 알아봤네요. 자, 뭔가 꺼름직하고 100%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근데 마음이 움직이고 여러분이 탁 그 사람을 휘어잡았어요. 그렇게 보시면 되세요. 조화 절제 균형 이 타로는 여러분이 과거에 알면서도 그 사람에게 당해줬다 이 어딘가로 떠나는 광대의 타로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권력이 참 많았다 과거에. 그래서 지금도 아마 권력이 참 많을 거예요. 여러분은 현명함과 지혜로 남자에서 이렇게 여성으로 됐지만 그런 어떤 지혜로움이나 이런 거는 역시 굉장히 타고나셨을 것 같고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겠네요. 전생에 뭐 장군이라면은 지혜로운 장군, 뭐 더 활과 창에 능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지만 이제 지금은 아마 그게 다 뭐 공부 잘하시고 센스 있으시고 그런 쪽으로 다 옮겨갔을 것 같고요. 제가 여러분을 왜 남자 장수라고 왜 뭐 과거에는 뭐 여자 장수 없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면은 죽음의 타로가 한 가운데 있잖아요. 반전, 굉장히 큰 반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인에서 지금은 여자로 다시 태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 마지막 한 주 지금 과거가 전생이 현생에 이어지는 자 무너지는 탑과 악마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사내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여러분의 뒤통수로 빵 치네요. 여러분이 그 사람을 업어 키웁니다. 옷도 사주고 잘 먹이고 하여튼 지지를 많이 해주는데 빵 뒤통수 쳐버리네요. 참 이래서 진짜 전생이 궁금해요. 저도 어쩔 때 그럴 때 있어요. 그죠? 과연 진짜 전생이 뭐였길래 그런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서 세 장의 타로 있고요. 자 이거 자 어떻게 이걸 뭘 질문을 드려야 되나. 자 어쨌든 여러분 지금 이렇게 과정에 있을 수 있어요. 업어 키우는 과정에 있을 수 있고
그를 알아본, 뭔가 마음에 들진 않지만 눈에 쏙 들어온 그 사람을 알아본 이 과정일 수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헤어져서 지금 뒤통수 빡 맞으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이 과정에 있을지 모르겠는데 전이 뒤통수를 맞았습니다. 그 사람은 떠나갔습니다. 자, 재회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잠시만요. 자, 볼까요? 자, 세 장의 타로 저는 준비했고요. 가보겠습니다. 재회의 가능성. 자, 황제의 타로고요. 자, 심판의 타로고요. 완성의 타로예요. 자. 자, 거꾸로에 거꾸로. 예, 여러분이 전생에 하지 못한 거. 예. 그 왕을 잡아다 여러분 앞에다 놓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늘을 벗어날 수가 없겠네요.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러나 봐요. 예. 자, 여러분 전생에 그 사람, 여러분의 그 사람은 예, 왕이었고요. 무능한 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예, 지혜롭고 모든 걸 가진 예, 나이든 장군이었고요. 그 장군을 여러분의 남자친구가 전생에 무능한 왕이 죽였습니다. 그게 여러분이고요. 이제 상황이 역전이 돼서 현세에 다시 만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자, 여러분은 전생에 군신의 관계였다. 예, 두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 폭타! 자, 전생에 여러분과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이였을까요? 한번 알아보고 있고요. 자, 세 번째 선택지. 자, 여러분과 그 사람은 과연 전생에 어떤 사이였을까요? 자, 이 사이야말로 예, 철천지 원수 사이였어요. 여러분은 아주 그냥 대박 그냥 아주 목숨을 예, 걸고 아주 그냥 싸웠던 철천지 원수 지간이었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자, 죽음이 있고요. 거꾸로 매달 악마가 있고요. 거꾸로 매달린 사나이 있고 죽음까지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사랑의 타로까지 나와줬어요. 이거는 자, 니들이 전생에 이렇게 철천지 왼수니까 예, 후생에 한번 그 원한을 한번 풀어봐라.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 연인의 타로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겁니다. 싸우면서 정들다고 하죠. 예, 정말 예, 과거에도 전생에도 여러분은 철천지 아주 왼수 사이였던 거예요. 자, 입을 찢어버리고 심판 그리고 힘의 타로. 예, 아주 그냥 앙숙이었고요. 아웅다웅 그냥 싸움이 아주 장난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주 지금 예, 아주 잘 만났습니다. 전생에 아주 철천지 왼수 사이인 두 분이 만나신 거예요. 자, 그래서 현세에 어떻게 이어지고 있느냐. 두 분은 완성이에요. 이게 잘 만났어요. 옆에 아주 만나고 있지만 이제 서로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서로 딴 생각이 뭐냐면요, 굉장히 냉정해요. 자, 이런 거 있죠. 서로 예, 칼같이 더치페이 한다거나 예, 그 사람은 항상 여러분을 의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선을 지켜서 그 이상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두 사람이에요. 그게 완성인 거예요. 자, 그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자, 인연은 인연인 거. 왜냐면 철천지 왼수도 인연은 인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인연이 지금도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완성으로. 자, 완성이지만 이 상대방은, 그 사람은 여러분을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예, 요렇게 보고 있고요. 예,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사람에게 어떤 정해진 선 이상은 절대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예, 뭐 예를 들면 뭐 데이트 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대 오버하지 않아요. 자, 정해진 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고 계신다. 그렇게 보면 좋으실 것 같으시고요. 자, 태양. 그게 굉장히 쿨하고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또 무너지는 탑이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변화로 상징되는 예, 많이 싸우겠죠, 당연히. 그리고 아주 그냥 두 분이서 아주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근데도 여기 보시면 이렇게 완성의 타로, 행운의 타로가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또 만나요. 참 이게 질긴 인연입니다. 과거에도 철천지 왼수였고요. 지금도 예, 만나가지고 예, 진짜 싸울 때는 그렇게 막 그냥 막 아, 그 막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게
구글에 AI가 항상 검수를 해요. 그래갖고 제가 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아우 그렇게 싸울 때는 장난 아니에요. 서로 막 그냥 거의 막 잡아 먹을 듯이 싸웁니다. 하지만 예, 지금은 어쨌든지 간에 다시 만난다는 거, 다시 이어진다는 거, 그게 참 예, 재밌네요. 자, 이렇게 예, 새로운 기회, 새로운 소식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렇게 마법사의 타로, 그리고 이렇게 광대의 타로까지 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스타 행운의 타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싸우고 아무리 헤어져도 행운의 타로 다시 만나고 예, 좋은 기회가 계속해서 여러분 사이에는 벌어져요. 예, 벗어날 수가 없어요. 예. 그 사람이 먼저 떠나도 예, 여러분이 그 사람을 붙잡고 예.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먼저 떠나도 어떤 때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연락을 하고 예. 그러면서 이렇게 스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예. 이거야말로 과거의 악연이 현재 인연이 됐지만 과거의 그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 서로가 서로를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면서도 그래도 그렇게 예, 잘 만나고 계시네요. 자, 뭐 여기 보시면은 예, 떠나간다 뭐 그런 의미 있으니까요. 뭐 그거 뭐 상관없어요.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자, 여기 예, 여기 감정의 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차의 타로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요, 감정의 여왕이고요, 전차예요. 서로 어쩜 그렇게 서로 딴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예. 여러분은 참 의견 일치라는 걸 보실 수가 없는 두 분이십니다. 예, 한 분이 감정적이라면 함정은 너무 계산적이고요. 한 분이 뭐 바다를 좋아한다면 한 분은 산을 좋아하고, 한 분이 짜장면이라면 한 분은 예, 짬뽕이고, 예. 그렇게 다를 수가 없네요. 자, 하지만 뭐 어쨌든 잘 만나고 계신다니 예. 어쨌거나 저쨌거나 예, 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제 손에는 역시 키워드 타로 세 장이 있습니다. 자, 이 키워드 타로 세 장으로 예, 이 철천지 왼수 사이였던 두 분이 지금 만났어요. 자, 그래서 결론이 뭘지, 뭐 만나고 헤어지고 뭐 붙잡고 이런 거는 뭐 과정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그 결론이 무엇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교황의 교황 칼의 타로, 냉정하게. 자, 여기 방패의 타로죠. 여왕을 상징하고요. 자, 교황과 여왕이에요. 여러분은 예,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냉정함의 타로. 자, 이건 거의 남남인데 사귀고 있어요. 그만큼 서로에게 그렇게 철두철미하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계산적일 수가 없습니다. 예, 허투루 뭔가 하는 게 없고요. 딱딱 정해진 것만 하고 그 이상은 없습니다. 서로 예. 야, 이게 쿨한 건가요? 예, 이런 분들 예, 계시던데 예, 아마 예, 그분들 아닐까 싶어요. 예. 사랑이라는 말을 과연 붙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두 분이 편하시다면요, 뭐 그렇게 하시는 거죠. 어쨌거나 저쨌거나 자, 그 사람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일까? 철천지 왼수 사이였어요. 아주. 그래서 현생으로 이어져서 만났고요. 자, 그래서 예, 이렇게 사랑하고 연인이 되었지만 예, 너무 계산적이에요. 딱딱 끊어가는 이제 정이 없습니다. 뭐 그게 쿨한 걸 수도 있으니까요. 자, 세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여러분과 그 사람은 철전지 왼수 사이였다는 거.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폭타 전생 타로. 여러분과 그 사람은 과연 전생에 어떤 인연이었는지 알아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입니다. 가보겠습니다. 자, 전생 타로 알아보고 있고요. 제가 좀 과감한 좀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전생에 그분은 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의 애완동물이었습니다. 왜냐면요, 조금씩
끼어나 있어요. 자, 이런 사랑의 타로가 한가운데 있지 않고 죽음의 타로가 또 가운데 있지 않고 조금씩 조금씩 비껴나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의 지금 있는 그분은 과거에 여러분의 애완동물이었어요. 자, 조화 절제 균형, 그리고 이게 황제. 예, 사랑은 받았지만, 예, 이 조화 절제 균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그런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예, 죽음의 타로 나와 있고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반전이, 아까 계속, 예, 죽음의 타로는 반전인데요. 반전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의 사랑을 받았지만, 예, 사람으로서의 그런 사랑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애완동물이었고요. 자. 자, 그럼 동물이 뭔지를 한번 우리가 결정을 해야겠죠. 자, 이거 죽음의 타로가 있어요. 좀 일찍 죽는 동물이 뭐가 있을까요? 닭이나 돼지 이런 건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렇게, 예, 사랑의 타로 있고, 예, 여기 이렇게 스타의 타로 있고, 예, 좀 안타깝지만 뭐 개나 뭐 그런 종류였을 것 같습니다. 예,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대상이었지만 조금 비껴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예, 여러분의 관심을 받지만 그렇게 뭐 이렇게 사람한테 주는 그런 감성은 아니에요. 자, 이렇게 예, 조화 절제 균형, 그리고 방패로 상징되는, 예,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나 개 종류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했어요. 자, 그게 현세에도 이어져서 노인의 타로 여러분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늘 갈구해. 그분은 과거에 여러분의 애완동물 개나 고양이였을 가능성이 크고요. 이렇게 악마의 타로 있습니다. 아마 일찍 여러분 곁을 일찍 떠났을 거예요. 그리고 예, 잡아먹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일찍 떠났을 거고, 예, 그래서 이제 돼지나 소 이쪽은 아닌 거예요. 닭이나 이쪽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예, 그 애완동물을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었어요. 아마 지금도 그렇지 않을까요? 예, 좀 싫어하는 스타일이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습니다. 그게 이제 현세에 이어진 거예요. 이분은 노인의 타로, 그리고 거꾸로 매달린 타로로 상징되듯이 여러분의 사랑을 늘 갈구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은 이 냉정함의 타로, 현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분을 좀 밀어내실 거예요. 변화, 예, 달의 타로, 좀 마음에 안 들고 좀 싱숭생숭해요. 예. 딱 마음에 드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태양의 타로, 그 다음에 이렇게 행운의 타로, 예, 전생에 어떤 그런 그 애완동물과 주인의 그 사이가 현세에도 이어져 가지고 굉장히, 예, 뭐지 이게 싶다 보면은 연인 사이가 되어 있고 만나는 사이가 되어 있고 저 사람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그런 사이가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만큼 이 노인의 타로 아래에 있는 힘의 타로, 그 다음에 완성의 타로, 그만큼 그분은 여러분의 사랑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탑이 있죠. 아무리 사랑을 주고 줘도 늘 목말라요. 나한테 계속 사랑을 달라고 옆에서 막, 예, 애교 아닌 애교를 부립니다. 막 그렇게 사랑을 목말라 하는 그런 남자가 없어요. 이게 약간, 예, 아시죠? 예, 집착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이분들, 예, 예를 들자면, 예, 그 뭐 이렇게 쫓아다니는, 예, 그런 사이코패스나, 예, 그런 집착남, 예, 스토커, 뭐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자, 전생에 여러분을 굉장히 좋아했지만 여러분은 그런 애완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마 지금도 아마 그럴 거예요. 그렇게 딱히 뭐 땡기지는 않을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의 사랑을 받지 못했던 이 동물이 현세에 여러분의 남자친구를 다시 태어나서 그 받지 못한 사랑을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갈구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와, 예, 저는 세 장의 키워드 타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알아볼게요. 그렇게 여러분의 사랑을 갈구하는 이분이, 예, 마지막엔 뭐 종착지는 무엇일까요? 여러분과의 사랑의 완성일까요? 무엇일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키워드 타로는 항상 순서가 중요합니다. 요거를 먼저 이렇게 놓고요. 그 다음에 요 타를 이렇게 놓고 저는 이렇게 가겠습니다. 이제 바꾸지 않겠습니다. 자, 광제의 타로, 그 다음에
마법사의 타로, 그리고 자 심판의 타로.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아까 애완동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러분의 예, 남자친구 어쨌든 관심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분들은 자신이 뭔가 심판을 내리고 싶어요. 자신이 결정 내리고 짓고 싶어 하고요. 여러분의 사랑을 예, 갈구하면서도 예, 어떻게 보면 자신들이 남자라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리드하고 싶어 하고요. 뭔가 스스로 결단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항상 모자라요. 예, 연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마법사의 타로니까 예, 항상 모자라요. 불안불안하고 여러분 눈에는 물가에 내놓은 애처럼 밖에 안 보입니다. 아마 너무 애 같아가지고 여러분은 이분이 현세에는 남자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과거에 애완동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 이 애완동물이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을 받기 위해서 노력해도 여러분 좀 시큰둥 했던 것처럼 지금도 예, 조금 남자로 안 보일 수 있고 너무 아이처럼 보일 수 있는데 아마 그런 영향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결국은 뭐 여러분이 리드해서 가실 거예요. 아무리 이분이 앞에 나서서 뭔가 해보려고 하셔도 예, 예, 자신의 예, 여러분한테는 안 돼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아마 여러분 손에 의해서 이끌려 가실 거고 이분은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사랑을 갈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여기 죽음의 타로가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반전. 그래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조화 절제 균형. 그리고 이렇게 연인 타로가, 사랑의 타로가 있는데 조금씩 비껴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사람으로서 나누는 그런 사랑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은 예, 그 당시에도 그렇게 애완동물을 좋아하지 않았고 아마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뭐 그런 상태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현생에 만난 거예요. 예. 지금 그분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요구하고 사랑의 확인을 요구하고 뭔가 이렇게 들러붙는 이유가 아마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자 마지막 네 번째 선택지였고요. 전생타로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자 전생의 네 번째 선택지, 그 사람은 여러분들의 애완동물이었다. 개나 고양이일 가능성이 큽니다. 좀 일찍 죽었네요. 여러분께서 일찍 떠났습니다. 그래서 많이 아쉬워하는 그런 감정이 현세에 여러분의 남자친구로 이어진 거예요. 자, 네 번째 선택지였습니다. 폭타